안 풀면 나도 안 한다. 내가 싹싹 빌어서 살릴까 말까야 지금 어따 대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네요. 그냥 저랑 편하게 대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냥 인사하면서 말하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유현애라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건데요. 신받은 지 1년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못 모르고 받았는데 3개월쯤 지나고 나서는 검사를 봐도 시원하지도 않고 손님하고 대화 끝에 저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선생님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녀 봤었는데 다들 가리굿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가리굿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유튜브 막 보다가 이걸 하면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을 이제 받게 되신 거예요? 20대부터 무당이 돼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귀신을 본다는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했는데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다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신엄마한테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게 뭐 관리를 다시 하고 싶으세요? 이미 신굿을 해서 기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내가 모신 분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퇴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혹시 그런 걸 생각하셨나요? 선생님들을 점을 보러 몇 군데를 신받기 전에 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다섯 군데를 봤는데 세 군데가 아니라고 했는 것 같으면 저는 안 믿을 건데 아니라고 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솔직히 아침부터 또 걱정은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니라고 하면 이걸 다 어떡하지? 이걸 하다가 신당을 하다가 이제 엎으면 또 좀 있다가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온다더라고요. 아니면 자식한테로 이렇게 대물림 돼서 간다더라고요. 엄마가 그걸 엎으면은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시나요? 내 길, 방향, 그 방향을 알아야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니까 집은 집대로, 법당은 법대로 그냥 다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 길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지가 왜 두 개야? 신받기 전에 전 남편의 4대 할머니 모셨는데 그 모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신을 받았거든요. 단지를 이제 불사 할머니 단지 하나, 시준 단지 하나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자꾸 할머니가 보이시는 거예요. 신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친할머니가 자꾸 보이면 안 된다고 그 왜 보이는지 나보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할머니 왜 보여요 하면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늘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엄마가 법당에 오시더니 불사 단지 안에다가 원래 쌀이 들어가는데 소금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했는데 막 싸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사 할머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할머니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느껴지지도 않고.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뭔가 단지가 잘못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딱 와보니까 전혀 가리가 안 돼 있고 자 조상도 신도 여기서 싸움이 나고 유신은 그냥 깨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뚝 떨어져 이렇게 지내면 여기가 네가 숨 쉴 만한 공간이고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그냥 여기 머무면 편한 게 네가 네. 숨 쉴 곳은 딱 여기밖에 없거든. 네, 맞아요. 집에 가도 답답하고 네. 자식들 얘기하면 숨통이 끊어질 것 같고 네, 맞아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내가 진짜 신고서 잘못했나 온만 생각이 다 든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걸 내가 아닌데 모셨나 생각도 해봐. 네가 늦더라도 네가 천천히 가서 신을 조금씩 알고 하겠다면 스님이 조금 가리를 해주겠지만 뭔가 정리를 안 하고는 기도를 해서 내가 공을 받든 뭐 꿈을 꾸든 하는 게 자꾸 흐려지는 거야. 네가 신을 안 받았을 때는 네 꿈으로 주고 예감으로 네한테 엄청 빠르게 줬어. 네. 근데 네가 신굿을 하고 신당을 차리고는 그게 점점점 흐려져. 그래 이리 저리 선생도 찾아보고 네가 뭐 찾아본다 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리만 하라 하지.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김씨 가정에 이 빌든 줄이 완전히 꺾어지면서 이 집은 모든 기운이 엎어지면서 남자들이 진짜 명의 없는 집이다. 니를 통해서 새끼 좀 지키자고 이렇게 인연을 걸었는데 신랑도 명의 없으니까 직업으로 환란 들고 내 정신 넘주고 살고 그러니까 니는 살아도 자식만 낳았다 뿐이지 가정이라는 걸 행복하게 꿈을 본 적이 없는 네, 거야. 근데 큰아들이 또 그런 사주를 또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아들을 흔드는 거야. 계속 김씨 가정에서. 그래서 흔들어서 조상이라도 풀어주고 닦아달라고 흔들었는데 네가 몰랐던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네, 없었어요. 신주 단지만 모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때를 안 닦았는데 뭔가 표정만 온다고 되겠어? 그래서 신당을 네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의 목적을 두지 말고 다른 제자보다 조금 늦을 순 있어. 어차피 네가 벌린 일이잖아. 그러면 첫째는 아들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 집 위주로 네가 먼저 풀지 않으면 네가 기도를 하고 뭘 공을 들여도 힘들어. 김씨 가정에서 바람을 제일 많이 네한테 친다. 그래서 유씨 집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신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조상도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바위 덩어리 하나 치고 살고 안고 사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음부터 좀 알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래. 네가 뭘 알고 했겠노. 자식한테 바람이 드니까 저거 하나 살려보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돌아가자. 네. 내가 맹목적으로 하면 된다는 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네.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일단은 신당의 거는 그대로 놔둬라. 가서 일단 가리를 잡고 네가 뭔가 깨우쳐야 내가 어떻게 잘못 모시고 내가 어떻게 다시 모셔야 되는 걸 네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네.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 테니까 네가 느껴야 선생님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시 다 정리하고 뭐 새 삶을 살든지 진짜 신에서 이제 끝자락에 왔으니 너 이렇게 다시 해 하든 이 판단이 나야. 네. 목적은 뭐고 자식들 때문에 네. 네가 살라고 모셨잖아. 네. 목적은 거기 하나만 생각해. 알았지? 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굿당 가서 판단 받아보고 이 신당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정리하는 걸로 굿당으로 갑시다. 가자. 단년은 개면년이요 달의 월색은 6월입니다. 신이 잘못됐는지 인간이 잘못됐는지
네 삶이 잘못됐는지 뭐가 뭔지를 몰라서 신당은 모시고 있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 감각을 잃었다. 처음에 이 길을 시작을 했는지조차도 까먹고 있는 제자야. 뭐 때문에 신을 받았노? 뭐 때문에 해야 되냐고. 네가 근심이 있으니까 물었을 것이고 걱정이 있으니까 물었을 거 아니냐. 아니 셋 중에서 첫째나 막내한테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맞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유시 제자야, 네가 제자를 하고 안 하고는 신이 와야 하는 것이고 불릴신명이 있어야 무당을 하는 것이고 분명히 김씨 가정도 이 자손들을 지켜주고 명주고 복주는 신이 계실 거고 정씨 가정도 마찬가지고 유시도 계셨으니까 네가 살고 있었다. 허나 유시는 출가 외인이다. 현재는 김씨가도 지금 대접 못 받고 정씨에서 대접 못 받는다. 김씨 가정에 시집 가서 아들 놓고 딸을 낳아도 네가 며느리로서 대접 받고 살았나? 신랑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서 대접도 못 받고 살았는데 정시집에 시집와서 딸을 낳았다 한들 정시집에 며느리로 대접받고 사나? 정시 핏줄을 위해서 네가 신을 받았으면 김신은 없어도 되나? 아들 딸들한테는 김씨다. 유씨 네 혼자 아무리 애를 써봐도 김씨도 못 막고 정시도 못 막는다. 네 하나 살기도 힘들다. 그러니 네 마음에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고 내가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은 태꺼지 하고도 안 살았는데 운이라면 운이고 재수라면 재수가 나 앞에서는 다 비켜갈까? 남자도 내 앞에서 뭐 왜 저렇게 다 변할까?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가? 오만 가지 생각 다 한다. 너는 김씨든 정씨든 뭐 박씨든 예를 들어 네 자식은 네가 지켜야지. 그게 네 할 일이다. 네 아무리 사주팔자 그래서 인간의 인덕이 없고 하는 것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어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게끔은 도와줬고 저 아들 딸을 지키자 하니 어느 집주를 찾아서 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신이 가는지 그러면 쟤한테 알고 받아야 되고 양손에 떡을 쥐고 어디게 낼 건지도 모르고 뜨거운 감자를 네가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신당이라 차려놓고 모셔놓으니 온갖 호주들은 조상들은 싸움이 나고 김씨는 김씨대로 알아달라 환란을 주고 정씨는 정씨대로 왜 우리 안 찾아주노? 환란을 하는데 네가 정령 구설할 때는 뭘로 구설했노? 유시지밖에 더 했어? 몰랐습니다. 그냥 구설하면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었고 지금 역시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신고 타고 나면 다 잠잠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상상하는 거지. 그것만 될 줄 알았던가 모든 사람이 그래.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가 됐으며 너도 생각을 할까 아이가. 제가 뭘 잘못한 거는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치 뭔가를 잘못한 거 같은데 속을 몰랐다. 그래 오늘은 속을 알아보자고. 어디서부터 잔치를 잘못 끼워서 잘못 모셨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은 판단 내보자고 여기까지 왔다. 알아야 네가 제자를 하든 아이들을 지키든 엄마로 살든 여자로 살든 무당으로 살든 한 가지는 판단 날까 아이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사생에 난 김유시 제자가 몰라도 너무 몰랐고 시작은 좋은 마음에 했으나 현실은 그게 아니란 얘기다. 오늘은 그래서 이 가정 명단에 무슨 부정이 들고 살기가 힘들게 만들어놨는지 우리 딸들한테는 왜 자꾸 느끼게 하고 보이게 하는지 영적에 노출이 다 됐는지 오늘 차례차례 밝혀서 정사생이라는 유시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 내보자 하시니 오늘 신불산이라 장군당의 터를 빌려 윤시 제자 다 신장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애동초목 같은 각기 제자들 분리성수에 합의하여 창구 대신 동참하고 부정영정 물려내고 산신님 내 길문 열고 조당마다 천왕의 길문 열어서 이 가정 명당에 차례차례 한번 밝혀봅시다.
명시 집에. 이 대주한테는 삼촌자. 몸 떨리지? 덜덜 떨리지? 내가 제일 먼저 앞을 서고 청춘에 일찍 가도 왜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좀 받자고 흔들어 쟀겠지.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일찍 죽고 보니 내가 저 대주를 끌고 이리저리 성격은 칼날 없이 예민하고 까칠하다. 근데 바람이 들 때는 지가 왜 그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상들이 앞에 내가 한번 해보자고. 내가 건립에 앉아서 원앙 상사 되고 원앙 장군 되고. 안 받았나 기도할 때? 네. 받았지? 오방신장. 오방신장. 네. 오방장군. 내가 동서남북에 길 열어서. 나는 꼭 해야 되겠거든. 내가 이렇게 여사스럽게 둔갑해서 어떤 데는 장군 할아버지처럼 비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방신장이라고 내가 이름 짓고. 그래 정시가정에 내가 대장으로 와서 예. 이렇게 앞을 서서 내가 잡고 있었고 네 목에 이렇게 오방심장을 걸고 있고 또 한번 가보자. 어떤 분이 와 계신지. 예. 할미다. 예. 유시집 할머니다. 네가 불사라고 모시놓고 내가 어이 몸이 들들 떨리지. 서럽지. 나는 김씨한테도 매를 맞고 정씨한테도 매를 맞고 사람이 꼭 때려야 내가 말 한마디 좋게 들어본 적이 없다. 이때까지 살면서 내 새끼 죽을까 싶었어.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다 안고 저 자손들이 없으면 죽어볼까 살아볼까 저 막내가 노래 밟혀서 죽지도 못하고 자식 하나 놀 때마다 임신을 해도 미역국도 제대로 한 번 못 먹은 내 새끼야 불쌍해서 불쌍해서 할미하고 풀자. 풀어야 알지. 풀어보자. 오셨는데 할머니요. 그렇지. 유시집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 어릴 때부터 네 따라 댕겼다. 네한테 예감도 주고 내 새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예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네 불쌍하다고 나도 칠생의 원정을 다 못 푸는 거 너도 빌고 살면서 네라도 똑바로 살고 나도 좀 풀어달라고 왔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고. 내가 그냥 다 그리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내가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내 아들도 데리고 왔다. 그렇지. 할매야 오늘은 실컷 봅시다. 풀어야 야를 뭘 시켜도 시킨다. 할매 근데 뭐 때문에 오셨는겨? 뭐 때문에 야한테 이래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다 앉으니 나도 한번 앉아보려고. 맞다. 뭐 이놈 저놈 다 와가 앉아있는데 내 새끼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데 불쌍해서 맨날 며칠을 기도를 하면서 보이줘도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 알지도 못해요. 그 할매 뭐 와 보여줬는데 할매 왔다고? 나도 좀 알으라고. 내를 찾아가 알으라고 보고 그만큼 내가 보여줬는데 할매 알아서 뭐 모시란 얘기가 뭔지요? 내 이래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안아 좀 보려고. 그럼 신당에는 누가 앉아 있는데? 단지에 내 왔다 갔다 거렸다 하는 거. 그렇지 맞지. 할매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 야는 누굴 모셨는지도 모른다. 그냥 불살매다 하니까 주인공이 없잖아. 할매들끼리 왕래한다고 바쁘다. 싸움도 했었대요. 그렇지. 네. 싸움도 했지. 내 단지가 싸움을 해놓으니까네. 단지에다가 소금을 넣어놓고 호영 참년이가 신나더니. 그렇지. 맞습니다 할머니. 누군지도 없이 네 밥그릇 내 밥그릇 밥그릇 사면 한다고 할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네.
내 손녀니까 찾아오고 내 새끼랑 불쌍해서 저러다가 진짜 죽을까 싶어서 그게 아이라고 일러주러 왔고 할머니 풀어보세요. 실컷 풀고 할머니가 진짜 가셔야 될지 야를 도와줘야 될 조상인지 할머니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가자. 할매 뭐 가라 하니까 삐졌나? 마 하기 싫으라? 하기 싫으면 싫다 말해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치? 이때까지는 이래 눈치 보고 저래 눈치 보고 내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도 좀 해보려는데 왜 내보고 벌써 혼내고. 할매 손녀 죽일 겁니까? 죽일 거가. 여기 현애야. 네. 니는 정신을 차려라. 네. 할매가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건 누구? 아버지지? 네. 근데 선생님이 그랬지. 할머니가 앉아야 될 조상인지 가야 될 조상인지 놀아보고 판단하라니까 할머니가 안 놀지? 네. 가기 싫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앉지는 않을 건데 가기는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표현하면 돼. 네. 내가 앉지는 않아도 가기는 싫다. 네. 놀고 나면 가야 되니까. 네. 그때부터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움직이기도 싫고. 할머니가 가서 닦아서 소녀를 도와줘야 될까 아이가. 그게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다 찾아서 손녀 살리려고 왔다. 이래 있다가는 손녀가 죽게 생겼고 할매라고 이 손녀 불쌍하지? 내 새끼인데 아버지도 와가 내 새끼 죽일까 봐 저놈들 미워 죽겠지? 생전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는 가서 내 좀 편하게 놀고 묵고 놀고 묵고 할란다. 할매 좋고 아버지 좋자고 놀고 묵고 하면 야는 어떡하노? 내 아들도 살아 생전에 명대로 못 살고. 그렇지요. 지가 지 목숨 끊었지만 내 몸을 빌려가지고 살고 싶고 하고 싶고 내 아들 좀 놀리 그러니까 아들. 오늘 놀아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다 해드릴 테니까 오늘을 놓으세요. 지금 당장 가라 소리 안 할 테니까 하면 놀아보세요. 아버지도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된다. 안 풀면 나도 안 한다. 뭘 잘한 게 있어서 손녀를 이렇게 붙잡고 할매 도술도 없으면서 뭘 그래 막아줄 수 있고 뭘 해줄 수 있는데 무릎 꿇고 굴복하든지 살려달라. 내가 싹싹 빌어도 살릴까 말까야 지금 어따 대고. 이게 꼬다리가 안 풀리면 아무것도 풀 수가 없다. 성질 다 똑같거든. 저 다리 건너 저 김씨나 정씨가 뭐 죽든지 살든지 뭔 상관이 있어. 할매가 할매가 조상들 앞에 안 빌고 조상들 앞에 머리 안 숙이는데 어따 누가 머리 숙여. 말 같은 소리를 해. 솔직히 할매가 앉아서 다 하고 싶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든가. 유씨 제자가 아들을 앞세우든 딸을 앞세우든 내 살림이가 할매 자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똑같은 일을 대대로 반복할지 말지를 정신은 정시대로 김씨는 김씨대로 유씨는 유씨대로 나 다 못 간다고요. 이 성씨들이 다 앉아있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이렇게 해놔도 또 울긴데. 제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네가 정신은 알아듣고 있지. 네.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할머니 놀고 비키세요. 정리가 돼야 내가 할머니 다시 부르든지 청하든지 닦아주든지 풀어줄 거 아니냐고. 발이 안 떠져. 안 떠지지 당연히. 그러니까 할매 똑바로 바른 말 하시라고. 왜 숨기노? 할매가 대신하고 아들 장군 시키고 내 새끼인데 와. 할매 그 말 하고 싶은 거 아이가? 내가 원래 이래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지요? 내가 원래 이래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엄마이가 알았어요. 야가 이런 거를. 그렇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 돈 쓰는데 지 못 내고 있고 내 새끼를 좀 해줬으면. 그렇지. 맞습니다. 할매 그래 풀어야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죽었어도 이가 갈린다. 내가 이 자손들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내가 지가 내비 죽고 나서
우리 집은 얻어 못하게 하고! 어차피 유씨 가정에 이렇게 칠성줄이 세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할머니도 몰랐다. 그래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식도 못 지키고 할머니 억장도 무너진다. 근데 할머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유씨 가정이 그렇게 안 내려가고 이 아이도 그래 안 살라며 할머니가 그 마음 풀어야 되고. 내 발길도 안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내 발길도 안 떨어집니다. 할머니 원정도 풀고 아들 원정도 풀고 다른 조상인 원정도 풀어서 보내드리려고. 그래서 왕래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할머니 오늘 실컷 푸세요. 손녀하고 할머니 그림이 떨어져야 저거 아버지도 푼다. 할머니 춤 한번 춥시다. 추고 실컷 풀어봅시다. 풀어야 답이 나오지. 우리 손녀가 예. 키가 요 듣고 저 듣고 이랍니다. 예. 어때 나가 아닙니다. 알지. 살아보려고. 할머니 제가 도와줄 테니까 할머니 마음 놓으세요. 조상의 서러움이 한이 이마에 많은데 어떻게 신이 오시겠노 지금. 할매 그 심정 다 압니다. 할매가 아니었으면 야가 미쳐도 미치지. 할매가 너무 끼는 것도 야한테는 해가 됩니다.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예. 이제 그만해야 손녀가 정신 차리고 살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살고 있는 저 사위하고도 살지. 가봅시다. 그럽시다. 가봅시다. 어디까지 갈지 가봅시다. 내가 예.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예. 할매 성질도 보통 아닌 거 내가 안다. 어디가 자존심 상해 굴복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빨리 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잖아. 어디가 굴복하기 싫고 자존심 상해서 혀꼬부라지는 소리 하기 싫고 할 만하면 해야지. 할매가 안 하는데 제자가 하겠어? 네 잘 하나 두고 보자 하는 식인데 할매 그런 마음 때문에 제자한테서 말 표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견해도 잘 생각해. 네 고집도 만만치 않아. 누구를 원망해? 네하고 성격 딱 맞으니까 그런 할매가 니를 꽉 끼고 있는 거지. 니도 그런 조상을 얻고 시집을 가니까 김씨 같은 대주를 만나고 정씨 같은 대주를 만나지. 다 조상 탓이야? 할머니는 모르겠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조상이 못하면 니라도 해서라도 알려고 안 했던 죄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알았으니까 일로 살려줄 테니까 울지 마라. 현애야 일로 와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자가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잠시 풀어놓고 다시 차례차례 풀러갑시다. 내가 김씨 가정에 예. 삼촌자 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형제자 할배다. 사람을 개무시하고 임자생이 나는 김씨 대주한테 와서 니한테 협박하고 폭력하고 내가 또 한방에 뭘 돈 좀 벌어보자. 돈 주라고. 돈 안 주면 니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 좀이라도 뜯어가 또 하러 가고 몰라줘. 돈 떨어지면 집에 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할배가 그랬다고.
그래서 내 좀 원정을 풀어달라. 죽고 나니 이 원정에 내 구천을 떠들고 김씨 집도 제사를 지내는 둥 마는 둥 이랬다 저랬다 오라 했다 가라 했다 하고 아이고 저놈은 그래도 오래 사네. 어? 그래 50줄 넘으면 다 죽는다. 아이고 딱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막아주라고. 우리는 이래 갔어도 왜 그렇게 표시를 줘야 네가 알아줄까. 대주한테도 그런 바람을 줘야 내가 왜 이러지 한번 깨우칠까 라고 왔는데 네가 뭘 신당이라고 하면서 신을 모신다 는데 우리를 몰라. 손부야 억울하냐? 그래도 자식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지. 그 저 대주가 니한테 이렇게 해서 억울하냐? 잘한 건 없습니다. 나는 그게 딱 마음에 안 든다. 김은 기고 아이마 아이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지. 말 빙빙 돌리지 마라. 대주하고 살 때도 그 지랄 하더만. 여기까지 왔어도 꽁꽁 숨겨놓고 억울하면서 입 다문다 말 안 한다. 3일 밤낮 있어도 말 안 한다. 말하면 자꾸 뭐라 하고 욕하고 이렇게 패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은 다 풀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배 그러잖아. 너 신랑이 그랬잖아. 독한 년이라고. 그래서 이 할배들이 와가지고 삼촌자랑 청춘에 가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신랑 뻑하면 억울하다 소리다. 네 맞아요. 억울하고 내가 왜.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말도 내가 가서 하이치도 모른다. 이걸 아무도 안 걷어주고 안 닦아주고 배고파서 오고 이제 퍼즐을 좀 맞춰줘. 네. 대주를 통해서 그렇게 니를 골탕을 먹이고 애를 먹이고 이제야 날 찾아주고 날 불러주고. 지금부터라도 내 새끼들 데리고 내가 야무 딱지게 뭐 김식이가 좀 조상 없다고 살지 마라. 내 거다. 니거 아니다. 우리 거다. 네가 뭐 착각하는 뭐인데 신은 내 우리가 내렸지. 내 같은 조상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제일 억울하니까 먼저 온 것뿐이지. 왜 우리 저 손자 그래 될까 봐. 그러지 말라고 한 게 그게 가시손이 되고 야야 너는 그래 살지 마라 한 게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뿐이다. 그럼 김씨 뿌리 있다고 살 거가? 네 뿌리 있습니다. 그럼 김씨 조상한테 잘하고 살 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모르지만 알아서 나름 잘하고 살겠습니다. 배워가면 살 거가? 네. 알았다. 오늘 이 조상을 잘 걷어놓고 우리 아들의 기운도 닦아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애동 제자인데 신을 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떤 신이 자기한테 와서 하는지를 몰라서 가리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자라 해서 신을 받긴 했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제자가 아닙니다. 무당을 할 사주가 아니고 어느 집안도 본인을 무당을 시키려고 한 신은 없었고 업으로 아이들이 명이 없고 신랑들이 명이 없으니 빌고만 살아라 공덕을 드리고 살아라 했던 사례자지 무당을 해서 그 공을 남의 명을 사라고 한 신이 없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인가요? 아니면 자, 이 사례자도 뭐 구실한 걸 모르고 살았을 거고 집안이 우환이 있고 힘들어도 그걸 모르고 사니까 답답하니까 물으러 갔겠지만 뭘 해도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공을 들여라. 이렇게 해서라도 굿을 해라. 그래야 저 아들 명이라도 산다고 푸시를 누군가는 했겠죠. 조상들이 받자고 했는데 정작 굿을 할 때는 어느 집도 제대로 받은 조상이 없는 거예요. 친정과 외가가 돌아가면서 잘못됐다고만 얘기했지 시댁 쪽은 전혀 판단을 내본 적도 없고 친정이라 해도 친정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도와주시는지 신명으로 앉으시는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죠. 당장 내가 아마 태송을 해서 치워줄 수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해왔던 거,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구슬을 통해서라도 살해자가 느꼈을 텐데 본인이 정말 이 길로 따라올 건지, 내가 말한 대로 아니면 다시 신당을 하겠다고 갈지는 그 기도 중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분 어떠세요? 배부를 까뻔해요. 선생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는 했었잖아요. 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났던 무속인들 중에서는 제일 믿음이 가는 것 같아. 혹시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구슬 저도 여러 번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스타일대로 구슬 해본 적이 없어요. 조상이나 이런 거 실을 때도 말씀하시는 게 그걸 탁탁 찝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잘 알겠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했거든요. 아, 하지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무속인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게 좀 겁이 났었는데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믿고 왔던 것들이 다 아니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이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면은 내 살 길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 각오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거라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선생님 말만 듣고 가보고 싶어요.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살 길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가 살 길인 것 같아요.